자, 시작됐어요. 자, 얼음이 녹는 가닥. 자, 우리 쓸 줄 알아야 돼요. 야, 여기 강이다. 여기 멋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굽이쳐 흘러가네요. 물의 사장도 멋있고, 그지? 응? 여기 탁 가가지고 여기서 물놀이 하면 짱 좋겠네. 그지? 배도 타고, 그지? 이런 거 안 더러워요. 딱 봐도. 배터리 접시에 담긴 얼음이 녹는 모습을 비교해 볼게요. 그대로 두면 크기는 조금 작아져 있는데 헤어드라이어로 하면은 그냥 막 작아지겠지? 그리고 모서리는 뭉툭해 주는데 이거는 완전히 더 많이 타원형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죠? 모두 물에 녹을 거예요. 얼음 주변은 물이 조금 생기고 이건 많이 생기고. 얼음이 녹는 가닥을 알아볼게요. 그대로 둔 것보다 헤어드라이어로 더운 바람을 쏘인 것이 더 빨리 녹아요. 더 빨리 녹았습니다. 왜? 더운 바람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얼음 주변의 온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헤어드라이어 때문에 얼음 주변의 온도가 더욱 높아져서 그래요. 또 얼음이 가열되어서 얼음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이 가열되어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이 녹겠죠? 그죠? 봄이 되면 계곡에 얼음이 녹겠죠? 이런 거, 이런 게 녹겠죠? 그죠? 이건 계곡은 아니지만. 고드름이나 얼음 과자가 녹지요. 그 다음에 팥빙수의 얼음이 점점 녹지요. 아씨, 너무 유치하다. 그지? 너무 쉽다. 그지? 얼음 주변에 온도가 높아져서, 자, 뭐라고 우리는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왜 녹아? 얼음 주변에 온도가 높아져서. 그죠? 또 가열하면 물로 상태가 변화한다라는 것 같아요. 자, 물을 냉각하면 얼음이 되고 가열을 하면 물이 돼요. 물과 얼음이 온도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상태 변화.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뭐가 변해?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해요. 물과 얼음은 상태가 변할 때 모양도 바뀌고요. 단단하기 이런 것들을 성질이라고 하는데 성질도 변해요. 자, 그 다음이 부피랑 무게 변화 볼게요. 저울이죠. 물과 얼음 얘를 그대로 올려서 딱 했더니 똑같아요. 무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부피 변화는 어때요? 그죠, 늘어났죠. 그죠, 부피가 원래 기체가 있고 기체, 액체, 고체가 있어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져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아주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갈수록 점점 부피가 커져요. 알겠죠? 그런데 물만 이게 틀려요. 기체고요. 여기에 고체가 들어가요. 얼음이겠죠? 액체. 그죠? 맞아요? 이 순서로 커요. 왜냐면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더 커요. 물이 이상한 거야? 물이 이상한 거야? 다른 거는 안 그래. 잘 알아둬요. 그지? 얼릴 때 다른 것들은 얼리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물만 늘어나요. 그래서 물, 얼음, 가얼음 얼릴 때 물 조금만 넣잖아요. 늘어나니까. 그죠? 물만 그렇다. 플라스틱 물병을 얼리기 전과 얼린 후에 부피를 비교할 거예요.
플라스틱 시험관에 물을 넣고 물을 얼리기 전과 온 후에 무게랑 부피 변화를 측정해 봤더니 무게는 똑같고 부피가 1ml 늘어났어요. 물이 얼어도 무게는 변화가 없고 물이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요. 생활 속에서 물이 얼어 부피가 늘어난 거. 추운 날 물이 얼어서 장독. 장독이 뭔지 알죠? 그죠? 장독대라고 그러죠? 장독. 독이라고 그래, 독. 이런 항아리를, 그치, 독이라고 그래, 독. 장을 담그는 거, 고추장, 된장, 이런 거를 담그는 건 장독. 또, 이런 항아리가 많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 그렇죠. 장독대라고 하죠. 이렇게. 시골이나 옛날에 보면 이거를 돌로 잘 만들던가 아니면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던가 이런 데를 장독대라고 그래요. 알았죠? 물을 넣어서 얼린 페트병이 뚱뚱해지죠? 그런 거 느낀 적 있죠?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서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터져요. 수도 계량기? 그냥 수도 계량기가 터진 건 아니고. 이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어. 그러면 이 길가에 그 저쪽 나라에서 오는 수도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건 깊이 묻히고 되게 많이 흐르니까 잘안 얼어.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 얇은 수도관으로 어떻게 해요? 오죠? 그러면 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뭐가 있어? 땅을 파놓고 땅 속에 있어 주로 여기에 수도 계량기가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집까지 이렇게 수도 꼭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수도 꼭지면 그지? 맞아요? 오는데 겨울에 얼면 어디가 오냐면 여긴 집 아니니까 여긴 안 얼어. 바깥에 어디서부터가 문제야? 수도 계량기와 이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 라인이 얼어. 그래도 땅속 깊이 안 있고 그지? 좀 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얼어. 얼으면 어떻게 돼? 못 쓰는 게 아니라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얼음이 늘어나서 이게 금이 가. 예를 들면 금이 간다든가 이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해놨을 거 아니야? 또 그지? 요런 데에서 물이 질질 새. 그리고 얼으면 일단 안 나오겠지. 이게 녹겠어? 한겨울에 그지? 안 녹아. 망해,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또 보일러라는 건 방바닥에 보면 이렇게 물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안 써가지고 그걸 잠가 놓으면은 이게 얼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럼 어디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일러가 터졌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뭐 경동 나비엔 뭐 거꾸로 보일러 이게 터지는 게 아니야. 그 바깥에 있는 이 선들이, 그지? 관들이, 수도관들이 터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수도 계량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수도 계량기 근처에 있는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수도 계량기 터지는 거를 모르, 추워서 터지는 거 동파 했다고 그러죠? 동파. 어이씨, 누가 내 거를 만졌어? 아니. 그럼 안 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아파트에 사니까 이런 거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 그지? 집 안에는 따뜻하고 집 바깥에는 관리실에서 잘 관리해 주지. 그지? 그래서
이 동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 추워 보여, 그지? 봐봐, 이게 만약에 동파됐어. 그러면 장가도 계속 질질질 샐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우니까 계속 얼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장가도 계속 나오잖아. 고장 네. 나서. 고장 나서. 안 나올 때는 아니야, 이게 비상시 아니야, 이거.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안에도 얼어가지고 이거 장갑 이게 움직일까? 아니요. 이 안에도 얼음이 들어있어서 그지? 안 되겠지? 쉽지 않겠지? 우리들 집들은 이렇게 춥진 않지만 진짜 추운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얼어요. 그지? 이게 여기에만 얼었겠어? 이 안에 작살났겠지? 그지? 저 안에, 그지? 이 바깥에 얼은 건 어떻게 녹일 수 있지만 저 안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계량기죠? 수도 계량기. 그죠? 추억의 펌프. 여기다가 물한 바가지 넣고 막 하면 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이게 계량기 통이야. 이걸로 덮어져 있고 여기 이 안에 수도 계량기 아까 그게 들어 있어. 아니야. 수도 계량기야. 이게 수도 계량기 통이야. 알았지? 시골 할머니네 가 보면 이런 거 있어. 수도 계량기야. 수도 계량기 못 쓰게 된 거야. 이것도 수도 계량기죠? 수도 계량기 자리에요. 지금 뚜껑 열은 건데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도 고드름이죠? 이게 얼으니까 일단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감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얼어요. 근데 좀덜 얼겠지? 이렇게 하면 그지?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건 그냥 얼겠지? 그지? 온수도 녹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얼을까봐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응? 저거를 보온재로 아, 이렇게, 있어요. 보온재로 본적 있는 거 같죠? 그죠? 이게 수도 계량기죠? 이 뚜껑을 플라스틱을 탁 올리면 보이겠지? 그지? 어디가 얼겠어? 얼면은. 요런 데가 얼겠지? 요런 데가. 요런 데가. 그지? 맞아? 그런 데가 얼어. 이게 뭘까? 수도 통파 관리기. 이게 뭐냐면 전기를 꽂으면 이 안에 이게 열선이야. 한 1m, 2m, 3m야. 이그 수도에다가 감아 놓으면은 뜨뜻해서 안 얼겠지요? 맞아? 안 얼겠죠? 근데 그죠? 쟤는 그 물에 닿으면 방수는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열선이라고 그래요, 열선. 알았죠? 쟤를 겨울에 감아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혹한시에는 아주 추울 때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면 된대요. 보온재로 덮고 비닐 커버로 넓게 밀폐한다. 계량기 통에다가 헌옷이나 보온대를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할머니네 집에서 이게 만약에 얼으면 완전 만약에 시골집에서 얼으면 난리 나요. 와, 아까
겨울에 땅도 안 파지는데 이게 얼어서 이래봐가지고 사람 환장하지, 그지? 누가 해주려면 돈뭐한 10만 원 받고 해줄까? 해주겠어? 누가? 아니요. 한겨울에? 그지? 되게 돈도 많이 달래겠죠, 그죠? 한겨울에. 으, 추. 이거. 생각만 해도 춥네. 빙산이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까닭.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요.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아까처럼 물이 140g 있고 얼음이 140g이 있어. 114g이 있어. 이건 물이고 이거는 뭐예요? 얼음이에요. 같은 무게죠? 같은 무게인데 물이 더 부피가 작죠? 맞아? 만약에 이두 개를 같이 섞어 놓으면 어떤 게 무거운 거야? 얼음이 크잖아. 무게는 같고. 맞아? 그러면 그럴 때 이게 같은 14g이면은 부피가 이게 더 크잖아. 이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얼음이 그래서 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어? 이해가 가? 그래서 뜨는 거야. 같은 부피에 비해서 무겁잖아요. 물이 더. 얼음은 가볍고. 그지? 그래서 얼음이 뜨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밀도는 원래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이거 아직 알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고 물에 뜨는 거야. 밀도가 높은 게큰 게, 그지? 가라앉고 낮은 게 그랬다. 100ml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108ml의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물에 들어가면 90%는 물 밑에 있고 8%만 떠 있대요. 그지? 바닷물의 밀도는 순수한 물보다 크므로 바다에서 빙산은 조금 더떠 있대요. 바닷물이 더 진하잖아, 맹물보다. 뭔가가 들어있어서. 그지?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뜨는 거야. 알았죠? 무게랑 부피를 볼게요.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장소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도 장소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물질이 액체와 고체로 상태가 변해도 무게는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물질이 액체와 고체로 상태가 변함에 따라 부피는 반드시 변하죠. 양초와 초콜릿의 부피 변화. 액체 파라핀의 양초. 파라핀이 뭐냐면 양초 녹은 물 있잖아. 응? 양초의 원료를 파라핀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양초 같은 거 파라핀. 그런 게 나오죠? 양초 초 만드는 그런 게 나오네요. 자, 액체인데 고체가 되면 원장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물만 고체로 되면 늘어나고 나머진 다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양초나 초콜릿은 액체에서 고체로 될때 부피가 줄어들어요. 초콜릿 녹은 게 굳으면 어떻게? 부피가 줄어들어요. 알갱이들이 액체보다 고체 상태에서 더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뭐라고? 더 규칙적으로 알갱이들이 배열해가지고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는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요. 물만. 물이 얼음으로 될 때는 알갱이들이 육각형을 이루면서 빈 공간이 생긴대요. 물만 육각 구조로 돼서 그런대요. 자, 풀으세요.